설득에 실패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자세, 대통령이 이번 비상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하고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 주길 바랐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황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내가 크게 물어보진 않았는데요. 아직까지 뚜렷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회의는 언제 진행됩니까?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끝나고 또. 그건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.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또 회의를 하겠죠. 내일까지 회의를 합니까? 그러면 표결은 내일입니까? 네, 표결은 내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표결은 내일입니까? 네.